재현 씨는 퇴근 후 매우 바쁩니다. 주식도 봐야 하고 비트코인도 봐야 하고 호객 노노도 한 바퀴 돌고 커뮤니티를 다녀오면 어느덧 12시. 자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대단한 정보를 얻은 듯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현 씨도 알고 있습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이직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좀처럼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45년간 뇌연구를 한 최고의 뇌 전문의 가토 도시노리는 이 문제를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사고 영역에서 찾습니다. 최고의 뇌 전문의 가토 도시노리가 제안하는 미루기를 그만두는 뇌단련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정하기. 뇌는 제자리에 출발! 하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장 긴장하며 힘을 쏟아내며 활성화됩니다. 일을 할 때 시작과 마감 시간이 있어야 더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뇌의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시작 시간부터 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 쪽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가 되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중요한 점은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보이는 대로 대상을 그리는 겁니다. 결정력 높이는 훈련하기.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머지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탁월한 지적 수준을 갖추었다 해도 점심 메뉴를 못 고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결의 능력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정은 안전지대가 아닌 낯선 상황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평소의 루틴에서 벗어나 뇌에 자극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간 롤모델 따라해보기. 이 훈련은 운뇌가 약한 사람, 즉 자기 판단이 약한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 자기 확신을 기를 수 있거든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편이 나에겐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 정도 연습하면 판단을 지금 시제에 맞게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그만 미루는 뇌훈련법을 해보세요. 뇌를 훈련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미루기를 그만두고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고 의욕적인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만 명 이상 MRI 진단 치료. 세계 최초 뇌영역 트레이닝 제안. 누가 읽으면 좋을까? 반복되는 일상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30대. 업무에 능숙해져 매너리즘에 빠진 40대. 5년 뒤 뇌 기능이 걱정되는 50대. 최고의 뇌 전문의가 알려주는 의욕 스위치 켜는 법 42가지. 1만 명 이상 MRI 진단 및 치료. 세계 최초 뇌 영역 트레이닝 개발. 일본 아마존 의학 분야 베스트셀러.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